싱그러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인 6월이 깊어가면 신비로운 색과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면서 사람들의 눈을 화학사로 잡는 꽃이 있다. 바로 여름꽃의 여왕 수국이다. 수국은 토양에 따라 산성에서는 청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띈다. 진보라부터 연보라, 자주색까지 빛깔도 다채로운 수국이 활짝 피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곳이 있으니 바로 남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섬 거제도다. 거제시 남부면은 수국 특화마을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가로수마저도 수국이다. 오늘 소개할 곳은 파란대문집, 썬트리팜, 저구왕 수국이다. 그러면 오늘도 와, 출발. 멀리서 보면 예쁜데. 파란대문집은 얼마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수국이 피는 계절이면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이다. SNS에 이맘때면 사진으로 도배가 된다. 탐스러운 수국 앞에 나무 벤치가 놓여 있으니 여기가 포토존이다. 썬트리팜 카페, 리조트 맞은편 노지에 있어 썬트리팜 수국이라 한다. 맞은편으로 건너갈 때는 차가 많이 다니니 조심해야 한다. 딱히 주차 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한다. 여기는 수국의 조밀도가 높아 아무데서나 셔터만 누르면 포토존이 되는 곳이다. 이곳은 청색, 보라색 수국이 많아 몽환적이다. 거제 남부 수국 축제의 정점은 저구항에서 찍는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많이 피지 않아 살짝 아쉬웠다. 수국 축제는 6월 23일부터 24일 열리니 그때 방문하면 절정의 수국을 볼 수 있겠다.
저고항의 포토존은 여러 군데지만 특히 여기 빨간 프레임 뒤쪽은 수국폭포라 하여 수국곶물결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곳이다. 물 튀는 거 지켰어. 그러니까 지금 뭐.